나는 용기 있는 남자요. 한밤중에 어느 신혼부부가 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. 도둑은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한 구석에서 떨고 있는 색시를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. 여봐! 하고 도둑이 방 한쪽 구석에 금을 긋고 남편을 금 안으로 몰아놓고는 말했다. 이 금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오기만 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. 알겠는가? 하고 위협을 했다. 신랑은 도둑이 색시에게 달려들어 욕을 보이는 것을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었다. 일을 마친 도둑이 유유히 사라지자 신부가 신랑을 향해 겁쟁이라고 투덜댔다. 이 꼼생이 같은 겁쟁이 놈아. 아내가 신랑에게 욕을 해주고는 이 사실을 포도청에 알렸다. 오래지 않아 포졸들이 달려왔다. 포졸이 남편에게 물었다. 그래, 그대는 도둑이 시키는 대로 얌전히 서 있었단 말이오. 그러자 남편이 분연히 대답했다. 천만에요. 난 용기 있는 남자요. 그놈이 그 짓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에 십여 차례나 금 밖으로 발을 내디뎌 봤다오. 쑥! 때머리 귀신 형용